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감사원 간부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. 검찰은 이 감사원 간부가 윤 씨의 별장을 드나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박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건설업자 윤중천 씨 체포영장에는 감사원 간부 출신 A 씨가 등장합니다. 윤 씨가 8년 전 A 씨의 서울 방배동 단독주택을 지은 뒤 공사 대금을 놓고 다툼이 생기자 협박한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. 수사단은 윤 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윤 씨는 공사 대금 1억 원을 요구했지만 1천만 원밖에 받지 못해 나머지 돈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수사단은 당시 감사원 간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윤 씨의 별장에 검찰과 감사원 등 각계 고위 인사들이 드나든 의혹이 확인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. 수사단은 오늘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, 서울 서초경찰서를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.